UBC 뉴스가 선택한 주요 단신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지역기업 6곳과 태화강 백리대수 조성사업 참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NK 경남은행과 농협은 테마 쉼터 조성을, SK 울산콤플렉스와 S오일, 그리고 LS 니코동재련은 대나무 식재공사를, 폐기물 처리업체인 BIT는 비료 지원 등을 맡습니다. 이 사업은 성남사에서 선바위, 심리대숲을 거쳐 명촌교까지 백리 구간의 대나무 밀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울산 지역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86.6%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정보 공식 사이트인 학교 알림에 따르면 올 초 울산 지역 고교 졸업생 가운데 62%는 4년제 대학으로 24.3%는 전문대로 진학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대학 진학률 76.5%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이며 취업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는 0.6%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9명이 대기업과 공기업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학교 측은 최근 삼성전기의 6명, 롯데케미칼의 1명, 한국석유공사의 2명 등 9명이 최종 합격했고,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NCS 과정과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다시 만나달라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2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 남구의 피해자 집 앞에서 귀가하던 옛 여자친구를 붙잡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직장을 찾아가 직장 동료와 내연관계라는 헛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